쿤 PD 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스토리 모드 시즌 2 디비전 다들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직접 조합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비전을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요. 그런 디비전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삭제된 스토리가 있다고 하여 오늘은 해당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비전 숨겨진 연구실 스테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 가지의 전설 능력을 선택하고 좀비를 모두 처치하는 디펜스 모드가 나오는데요. 문제에 삭제된 스토리는 전설 능력을 선택한 후 디펜스 스테이지가 시작되기 전에 나옵니다. 어두운 배경에 곽재영이 이런 곳이 있었던가? 라고 말하고 남동진이 이어서 분명 연구소긴 하지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죠. 해당 스토리는 디비전 오픈 당시 너무나도 많던 오류 중에 하나가 발생하는 스토리여서 남동진이 말하고 있는데 곽재영의 일러스트가 사라지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디비전 오픈 하루 뒤인 1월 28일에 각종 버그들이 수정되는 임시 점검이 진행되며 해당 스토리를 다시 보려고 게임에 접속했을 때는 해당 스토리가 나오지 않고 바로 디펜스 스테이지가 나오도록 수정되었죠. 공지사항에서도 해당 스토리가 삭제된다고 나오지 않았는데 업데이트 이후 스토리가 조용히 삭제되어서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삭제된 곽재영과 남동진의 대사를 본다면 좀비과 학생들은 다양한 연구실을 봤지만 해당 스테이지에서의 연구실에는 처음 오게 되었다 를 알리는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사실 해당 스토리가 삭제되더라도 디비전 스토리 흐름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해당 스토리가 삭제된 건지 아니면 해당 스토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해 임시로 해당 스토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애초에 삭제될 스토리였는데 업데이트 과정에서 잘못 포함시켜서 삭제된 건지 어썸피스가 공식적인 이유를 발표하지 않아 왜 스토리가 삭제됐는지 더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게 삭제된 디비전 스토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